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매직을 싹 한 다음 밑에만 살짝 그 C컬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을 어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봐야 이 모발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의 그러니까 어떤 모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자세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곱슬이 강해요. 강한 곱슬이에요. 그리고 밑부분은 탈색을 했었던 모발이고요. 또 중간 부분은 매직과 염색으로 해서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빗질이 잘 안 돼요. 네,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머리를 다 빗질해서 손질한 다음에 약 처방 들어가겠습니다. 빗질을 어느 정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한번 도포해 볼게요. 자, 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가 없다 보니까 자. 탈색이 돼 있고 손상이 된 부분에는 제가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직도 하고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해서 많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자, 그렇지만 피카에 전처리 없이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모발이에요. 근데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강곱슬 펌제죠. pH 9.5짜리예요.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또 도포하겠습니다.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하세요. 쭉. 네. 이렇게. 그쵸. 굉장히 데미지가 커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빗질하셔서 제가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컬 테스트. 자,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강곱슬 모발에 네, 자 컬이 잘 나왔죠. 그래도 약간 늘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이에요. pH 9.5짜리에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탈색된 모발이고 염색되고 또 매직으로 해서 이렇게 손상이 많은 모발이에요. 근데 곱슬이 좀 심하세요. 그래서 그 곱슬을 잡기 위해서 저는 미친 연화로 해서 한번 연화 보겠습니다. 이런 그 손상도 있고 해서 우리가 손상모 펌제를 쓰시면 예, 오히려 실패 볼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연화를 깊숙이 봐야 돼요. 자, 어떻게요? 쭉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보시고 다시 한번 예, C1 도포하겠습니다. 예, 자, 어때요? 늘어나야 되거든요. pH 9.5짜리라면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탄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단단해졌어요. 네, 단단해졌다는 얘기. 예,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 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 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에도 첫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놓으시고요. 빗질을, 일단 아이롱 와인딩 들어가시는 빗질을 곱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22mm에요. 한번,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컬펌한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벌써 윤기가 쫙 올라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나는 탄력 있게 하고 싶어, 윤기 있게 하고 싶어. 또 곱슬머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웨이브가 부시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많이 다려주세요. 그러시면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살짝 따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쭉펌입니다. 쭉, 예,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수분 건조가 되면서 윤기가 많이 나요. 결도 잡히면서.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그래서 시컬펌 할 거예요. 자, 탈색된 모발이고 손상된 모발이면서 네,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이럴 때 활용을 하겠죠?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또 샥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고요. 자, 벌써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결도 잡히면서 네, 윤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아요. 볼륨감도 생기고. 네, 덮개 아이롱 한번 쭉 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죠?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두 바퀴 됐죠? 마음대로 하세요. 꼭 뭐 두 바퀴가 아니라 그거는 기준이고 원장님들이 모발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조금씩 더 테크닉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어머, 벌써 좌측 우측 다 했어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너무 빨리 끝나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탈색된 모발이에요. 네, 자, 미친 연하로 보고 네, 자, 쫙 탈색된 건데 전 처리 없이 저희가 연하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또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쭉 펌식으로 해서 시컬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머 톡톡톡 잘 튀어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다려주시는 거예요. 쫙 다리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예, 곱슬머리에서 우리가 웨이브를 걸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머 벌써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무대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남자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오,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끝이 쑥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나게 하고 탄력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 자, 열펌요, 아이롱펌은요,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열한 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건조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펼쳐볼게요. 시컬이거든요. 네, 어때요? 와우, 예, 시컬 예쁘게 잘 나왔죠. 이게 탈색된 머리예요. 곱슬도 굉장히 심했었고, 근데 네, 피카의 미친 연화로 해서 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